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물질의 무대기는 끝났습니다. 딴 거는 모르겠고, 그죠? 물질은 왜 물질이냐?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라 한다. 그 우제등이죠. 물질을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요새 현대과학에서는 다르게 뭐 정의를 하겠지만, 그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변화에, 특히 오는 있잖아요.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변화는 결국 무상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불교에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초기 불교의 기본 교리는 우리가 항상 유념에 두어야 될 게, 불교의 목적하고 저는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죠? 행복의 실현이고, 특히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그죠? 그 교학적인 토대로 저는 온척 예견제언을 말씀하셨다고 보고, 온척 예견제언은 결국은 개념적 존재를 해체해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법은 해체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자부불교는 스스로를 위받자와디는, 그래서 해체를 설하는 자들, 이래 됩니다. 그래서 불교, 특히 초기 불교는 해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저는 절대로 있잖아요. 결코, 또 영어도 써야 되네. Never, not at all. 그죠? 예, 법은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는 감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체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이해를 가지고, 그죠?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한지 벌써 한 20, 30년 됐잖아.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불교는 해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법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써 오는 뭡니까? 나를 해체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나는 나 내지. 왜 부처님이 나를 자꾸 다른 걸 원으로 말씀하실까요? 그거는 나를 그냥 놔두면은 결코 해탈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궁극적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 하는 순간 그건 벌써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집착합니까? 나. 나 하면 진짜 내가 있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진짜 내. 그게 뭡니까? 진화. 그죠? 그걸 한글로 하면 참나. 진짜 내는 큽니까? 작습니까?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진짜 나는, 진화는 위대하다. 그게 뭡니까? 대아.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나 하면 벌써 그거는 우리가 집착을 참나, 진화, 대화로 집착합니다. 그래 가면은 그거는 집착이지. 그래서 막 진화를 깨달았다, 막, 그죠? 뭐 대화를 깨달았다. 그거는 불교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전부 집착의 산물입니다. 부처님은 그걸 딱 치버립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 물질의 무더기도 벌써 해체해서 지금 이렇게 28가지로 해서, 그죠? 잘게 잘게 나누어서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차례대로 보면 색수상행식인데,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식을 제일 먼저, 그죠? 들고 있습니다. 식을 저는 아름아리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정말로 좋은 단어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번 내가 확 질러버릴 거라 그랬죠? 뭐로 지른다 그랬습니까? 한자라도 줄이자. 그래서 아름아리를 암자비로. 뭐, 암잡이가 됐노? 근데 밑에 줄을 딱 달면 됩니다. 그죠? 총잘 쓰는 사람은 총잡이. 칼잘 쓰는 사람은 칼잡이. 예? 아르마리에 능숙한 것은 암잡이. 됐죠? 그렇게 머리 팍 들어오죠? 그죠? 암잡이. 그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안 맞아요. 아, 정말, 옮겨보면 두자가 제일 낫거든요. 수로는. 한자는 뜻이 잘안 드러납니다. 근데 두자로 된 수로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의식이란데, 의식은 이미 우리 만호 윈야나를 중국에서 의식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있잖아요. 윈야나를 의식으로 옮기는 거는 저는 도저히 그죠. 뜻은 잘 드러나겠죠. 잘 드러나는데 그죠. 한글도 뭐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러고요. 근데 의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뭐할수 없이 아름아리로 쓰고 있습니다. 아름아리는 식의 번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이제 법을 핵심으로 하는 근본으로 하는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그죠. 이 그죠? 우리, 그죠? 오, 오늘, 우리죠? 여기서는 색과 심소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심이 식이고, 심소가 오온에서는 수상행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심소는 심, 즉, 식 혹은 아르마리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운명. 자,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뭐 정무수석 무슨 수석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부속된 겁니다. 그죠? 왕이 없는데 내시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히 으뜸이기 때문에 부타고 선생님도 여기서 그죠? 수상 우리 정신의 광이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그죠? 색은 우리 물질이고 심심소를 우리는 정신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정신의 부분에 들어와서 이죠? 심과 동의어인 식을 먼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무더기들 가운데 느껴진 것의 특징을 가진 것은 느낌의 무더기고 인식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인식의 무더기고 형성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상카라. 그죠? 여기서 그냥 우리는 상카라를 뭐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 이렇게 옮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특징을 가진 것은 무엇인지 아르마의 무더기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438쪽 제일 위입니다. 이 가운데서 아르마리의 무더기를 알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알기 쉽다. 그래서 아르마리의 무더기를 먼저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왜? 아비담마적으로 보면은 식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이 근본이 되고 심소는 말 그대로 부수적인 겁니다. 마음에 따라 붙는 겁니다. 이 관계는 뭡니까? 대통령과 뭡니까? 비서실 직원들. 딱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됐죠? 그죠? 뭐 대통령 밖에 나가도 그 하는데 요즘 그건 뭐 그건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도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먼저 우리 식온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82번입니다. 잘 아는 특징을 가진 것은 그 무식을 모두 한데 묶어서 아르마리의 무더기로 알아야 한다. 그 앞에서 말했다. 그러면 무엇이 잘 아는 특징을 가지는가? 아르마리이다. 즉 식을 옮긴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말씀하시다 도반이여 잘 알기 때문에 아르마리라 한다. 그래서 식의 정의가 뭡니까? 식은 심의 식은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정의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안다는 것을 현장 선생님은 다 요별로 옮겼습니다. 아는 것으로 옮겼습니다. 요별. 그죠? 자, 그래서 요별 경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렇게 경은 대상이잖아요. 대상을 요별하는 것. 대상을 아는 것. 마음. 알 수 없는 그 마음이요. 에? 어떤 게 마음이냐? 이러라, 이러면 뭡니까? 할 말 없죠. 그죠? 에? 그 뭐 몰라야 그게 진짜 수행이라 해서 그죠? 아, 뭐 몰라요. 뭐 정말 모르는 게 진짜 수행인가 모르겠고 그죠? 어쨌든 우리 저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에서 교학적으로 마음은 딴 게 아닙니다.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그게 더 붙으면 되죠. 마음은 심소법들의 도움으로 대상을 아는 것.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우리 원으로 보면 뭡니까? 마음은 식은 수상행의 도움으로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수상행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마음은 대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주석서 문헌에서는 뭡니까? 왕은 어떻게 됩니까? 대신들의 도움이 없이는 정사를 할 수 없죠. 우리 지금 우리 정부 체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뭡니까? 정부의 여러 요원들이 없이는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구체적으로 마음은 심소법들 혹은 수상행의 도움으로 대상을 아는 것. 딱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분명히 그런 나오죠. 아름아리와 마음과 만호는 뜻에서는 하나이다. 됐죠? 심의식은 뜻에서는 하나이다. 청정도론에서는 바로 이렇게 분명히 밝혀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초기 경에서도 심, 마음이라는 것, 뭡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 의라는 것, 아르마리라는 것, 이렇게 해서 나열돼서 나온 것이 벌써 서너 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이미 심의식은 동의어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우리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 우리 부타고 선생님도 그죠? 심의식은 바로 여기서죠. 뜻에서는 하나라고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자, 이 아르마리는 잘 안다는 특징을 가지는 그 고유 성질로는 한 가지이지만 종류에 따라 세 가지 이내 유익한 것, 해로운 것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부터 이제 좀 그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상자부 불교에서는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서는 하나입니다. 됐죠?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마음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혹은 심의식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그거는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똑같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역할이나 일어나는 장소 등등에 따라서 마음은 천차만별입니다.
많습니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나오면은 반드시 이제 여기서 따로 뭡니까?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찰나. 마음 나오면 반드시 따로 붙는 게 찰나입니다. 찰나적 존재입니다. 마음은 그죠?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한 찰나적 존재입니다. 자, 찰나가 도대체 지금 기간이 되냐? 북방, 그죠? 우리 서릴처유부 그걸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은 현재 시간 단위로 보면 1찰나는 대략 75분의 1초라고 한다고 제가 어제 논문에서 봤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저는 찰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상자부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그죠? 1찰나는 1000만분의 1초 정도는 저는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손가락 한번 딱 튀기는 순간에 뭡니까? 그죠? 마음이 뭡니까? 10억 개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그, 지금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제근 상자부, 서릴처유부 입장에서는 찰나는 75분의 1초. 75분의 1초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상자부 입장에서는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17배 더 빠르다 했죠. 16배 더 빠른 거로 하면 뭡니까? 1찰나의 마음은, 1초의 마음은 1200번 일어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많은 거로 봅니다. 왜냐면 요새 뭡니까? 쿼크인가 해서 그죠? 쿼크 시대의 존속 기간은 10에 마이너스 저는 21승 초라고 옛날에 떠들어 산 것 같은데 요번에 자세히 보니까 21승 초가 아니고 12승 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있잖아요. 자꾸 21승이 있으면 저는 한 번 이상이 입력되면 그 평생 가버립니다. 누가 수정을 안 해주고 그러죠. 제가 직접 증거를 안 보면은 그게 막 그냥 그 평생 가버립니다. 그 요번에 자료 찾는다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쿼크 시대의 존속 기간 있잖아요. 최초 뭐 빅뱅이 빵 있고 그죠. 그 바로 다음에 쿼크라는 어떤 그게죠 발생한 시기인데 그 존속 기간이 10에 마이너스 12승 초입니다. 이제 수정합니다. 이제부터 땡도 수정해야지 그죠? 우선 전 잘못됐다는 건 다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죠? 우리 관측대가 나온 것도 10에 마이너스 12승 초면은 얼마입니까? 우선 해보니까 한 10억 좀 이런 100억 좀 되는 것 같아요. 100억분의 1초쯤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막 마음은 너무 그러하지 말자. 천만분의 1초 동안은 존속한다고 그래 보는 입장입니다. 그건 놔두고 그죠. 자, 그래서요 마음은 어쨌든 찰나적 존재입니다. 찰나적 존재. 무슨 말씀을 알겠죠?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모든 마음이 하나지만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아비다마 하면서 맨날 떠들었죠. 자,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마음은 몇 번 일어났을까요? 제가 이제 뭐 60, 이제 다 됐습니다만은 50살이라고 보고요. 왜냐면 저는 처음 떠들 때는 50살로 떠드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50살로 보고, 그죠? 자, 그러면 1초에 천만 번. 제가 이건 봐줘서 천만 번입니다. 천만 번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예, 1초는 60분, 60분은 1시간,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맞죠? 그죠? 그 다음에 50은 하니까 제가 다 적어 왔어요. 저 이거 시간은 아무리 없어도 그죠? 논의 연구를 한다고 자니 그죠? 자부, 어디 적어 놨지? 다 적어 왔는데. 아, 여기 있네. 예. 그러니까 그죠? 1경 5768조입니다. 5768조만 해도 억수로 많죠?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죠? 한 200조, 300조 되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5768조고 그 앞에 1경이 붙습니다. 제가 60살인데 50살로 봐도 있잖아요. 1경 5000, 번 일어났습니다. 마음은 말 그대로 찰나적 존재입니다. 자, 이 세상에 요새 70억 인구입니까? 네? 곱하기 70억. 그죠? 그러면 이래 하면 누가 항의한다 그랬어요? 네. 개가 있잖아요. 아, 깨구리부터 합시다. 저는 깨구리 팬이니까요. 깨구리들은 깨굴 억울하다고 합니다. 깨구리는 생명이 아니냐. 깨구리한테도 마음이 많이 일어날 게 깨구리 몇 마리일까요? 네? 아,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깨구리 한 100억 마리. 이래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뱀도 많고 또 파리는 또 더 억울하겠죠. 그죠? 막 이렇게 잡아넣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지만은 찰나생 찰나멸로 보면은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북방에서 불가설, 불가설전, 우리 함에 보면 불가설, 불가설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그죠? 설명할 수 없다고. 그죠? 불가설, 불가설, 이런 나오면 되죠. 예, 불가설, 불가설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저 상자부에서 말하는 바로 이 마음설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됐죠? 적어도 이 정도는, 요새는 우리가 저 숫자 단위가 너무 커서 이 정도 이해하는 거는 이거 한 국민학생, 중학생 정도 되면 이 정도 이해하죠. 그죠? 예, 마음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음은 불가설, 불가설이야! 이래 하고 말아버리면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상자부 큰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불가설, 불가설, 그 말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굉장한 거야. 그게 직무를 다한 겁니까? 그야말로 그런 유치원 수준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머야. 그럼 저 스님은 북방에서든 불교를, 그 화엄경부터 해서 전부 유치원 수준이라 하네. 예, 제 눈에는 그렇게, 아닙니다. 요거는 생략. 생략. 그죠? 생략. 결론 안 내렸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억수로 많다. 불가설, 불가설이다. 이거로 끝내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상자부 스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사라졌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사라질 이 마음들을 어떤 기준을 딱 세워서 분류를 쫙 해냅니다. 입이 쫙 안 벌어집니까? 이 정도 돼야 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죠? 그죠? 전문가는 이 정도 해놔야 프로입니다. 프로. 적어도. 아마추어는 뭡니까? 불가설, 불가설이야. 많다.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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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 뭐, 이래 뿐 끝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제가 매니, 매니 이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근데 상자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딱 세워서 이 수없이 많은 마음들을 89가지로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89가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을 89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도표가 먼저 책에서 보면 어딥니까? 411쪽입니다. 411쪽 보면 우리 이 책에 있는 유일한 도표입니다. 청정도론에 있는 청정도론 1, 2, 3군에 나타나는 유일한 도표가 바로 이 도표입니다. 죄송합니다. 441쪽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는가 보다, 그죠? 예. 아빠, 이 이야기 신나 죽었어요. 정말로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저는 그죠? 제가 아비단말을 하면서 이거를 이해하면서 있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뭐 확 바뀌다는 거짓말이고 있잖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야, 불교의 관점, 무상을 이렇게 찰나로 이렇게 멋지게 설명해내는구나. 굉장한 그입니다.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적어도 89가지로 세분해서 있잖아요. 또 멋지게 설명해내는 이 89가지로 나눈다는 데는 이런 배경이 다 숨어 있습니다. 됐죠? 물론 이건 제가 설명한 겁니다. 세계 최초로. 이 정도 구라는 쳐야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을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인데, 마음은 찰나라는 거. 찰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해보면, 그죠? 말 그대로 불가설, 불가설입니다. 이까지도 굉장한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서 89가지로 딱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거를 이해하면서, 예, 세상 보는 눈도 많이 바뀌었고, 불교를 보는 눈도 많이 바뀌었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자부 불교를 정말로 적통으로 예, 인정하게 되는 그게 되었습니다. 왜? 불교사에, 불교 2600년사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세분해서 89가지로 딱 정리한 데는 상자부 불교밖에 없습니다. 상자부에서는 있잖아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서는 하나지만, 그죠?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일어난다. 이거를 어떤 기준을 세워서 살펴보면은 89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게 되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은 크게 가로, 세로, 도표는 항상 가로, 세로잖아요. 가로, 세로 두 가지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마음을 강조할 때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도 마음이지만은 우리가 업을 짓는 주체입니다. 그렇죠? 불교는 업설이잖아요. 그렇죠? 업이 주인이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주인이 밖에, 그죠? 주님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부터 뭡니까? 깜마 사까따라 해서, 그죠? 그죠? 업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업설입니다. 업은, 우리 물론 신업, 구업, 의업이 있습니다만, 내 몸이 업을 짓습니까? 물론, 몸과 말은 업을 짓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업을 짓는 주체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살펴볼 때 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와, 마음이 업을 짓는 주체라니까 영원한 마음 이거 생각하면 그건 불교 아닙니다.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한 찰나에 몇 찰나에 주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 말이 없어서 주체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그렇죠? 마음은 업을 짓는 주체입니다. 자, 업이 왜 겁납니까? 왜 겁나고 왜 중요합니까? 업은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는 것이고 불교 것이기도 하고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로 우리의 일종의 윤리설이잖아요. 그죠? 업은 뭡니까?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과 과보, 불교가 이것 떠나서 기본 교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가 교학적으로 들어가면은 기본 교학은 뭡니까? 업설입니다. 업은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업과 과보. 이게 바로 인과의 논리잖아요. 인은 업이고 과는 그죠? 그 과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음은 바로 이 업을 짓는 주체입니다. 그러면 업을 지으면은 과보는 누가 받을까요? 에?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받아야 되겠죠. 물론 불교에서는 나라는 그게 없으면은 다른 말로 뭐 흐름 나라는 흐름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북방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 뭐 장서방이 마시고 이서방이 취하는 도리. 와, 그래도 뭐 얼마나 좋겠어요. 업은 내가 짓고 과보는 남이 받으면 억수로 좋겠죠. 그러면 뭐 맨날 나쁜 짓만 하겠죠. 그죠? 나쁜 짓만 막 쏠빡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과보는 딴 사람이 다 받아요. 신나겠죠. 근데 그럴 때는 법칙이 없잖아요. 그죠? 예. 업이 흐름에서죠. 특정 순간에 소위 말하는 나라는 개체에서의 마음이 지으면은 그 나라는 개체의 흐름에 있는 마음이 그 과보를 받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업을 짓는 주체이기도 하고 과보를 받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업과 과보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비담마 우리 마음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우리 마음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업과 과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업을 짓는 마음, 그 다음에 과보를 받는 마음 혹은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인정해. 어머요, 정말로 그런 게 있나? 예, 그래서 그죠. 기본적으로 세 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알아하는 업을 지어도 더 이상 이제 뭡니까? 그 과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알아하는 업을 지으면은 아란이 아란되면 확 죽어버립니까? 알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나타나는, 그죠? 아란이 지속되고 있는 그거는 과보로 나타난 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용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그, 이 마음을 나누는 기준에서, 그죠? 그죠? 가로의 항목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업과 관계 되는 거. 자, 업과 관계 없는 거 이래 해봅시다. 자, 제일 기본으로. 됐죠, 그죠? 그러면은, 업을 짓는 것도 우리 불교에서는 뭡니까? 업 하면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누죠. 뭐로 나눕니까? 선업, 불선업. 그죠? 유익한 업, 해로운 업에서 불선업.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업은 뭡니까? 업을, 우리 짓는 마음이겠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선업을 짓는 마음이 있을 거고,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이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의 업과 관계없는 마음도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 있을 거고요. 업과 과보와 관계없이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벌써 윗줄에 보면은 이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 도표 보십시오. 두 도표에 다 공이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가 있으니까 뭐 책으로 와서 한번 봅시다. 441쪽 보면 그렇죠? 유익한 마음은 뭡니까? 바로 여기서 유익한 마음을 더 자세히 하면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가로에서 하나 꼭 살짝 넣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야기가 훨씬 쉽습니다. 유익하다는 말은 벌써 유익한 업이잖아요. 그죠?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마음은 뭘까요?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그 다음에 과보의 마음은 됐죠? 유익하거나 해로운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예,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나누는 기준으로 가로 항목으로 그죠?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잖아요. 아주 핵심 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이냐, 업이 아니냐, 먼저 그걸 갖고 나눕니다. 그러면 업도 뭡니까? 자, 선업이냐, 불선업이냐. 됐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나누고 업과 관계 없는 건 뭡니까? 업은 지으면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오죠.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과 과보와 관계가 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가로 항목에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깊이 음미해 봐야 됩니다. 세세한 거는 몰라도 됩니다. 세세한 거 알면 더 좋겠죠, 그죠? 알면 더 좋은데, 기본 이거를 이해 안 하면요, 세세한 거 들어가서 외우려고 하면 미치고 펄쩍 뛰입니다. 기본 이거를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불교의 근본이기도 하고요. 자, 업을 짓는 마음은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금생이든 내생이든 후내생이든 후후내생이든 반드시 과보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 업과 과보와 관계없이 단지 자극만 하는 마음. 단지 자극만 하는 마음에서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아라한의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가로는 됐고, 이제 세로로 있잖아요. 밑으로 잃어보면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세상을 나누는 기준도 크게 세 가지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고 마음을 갖고 나눕니다. 마음도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마음을 갖고 나눕니다. 됐죠? 여기서 말하는 욕계는 욕계 마음입니다. 욕계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는 세상에도 적용이 되고 마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됐죠? 경에서는, 니까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주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세상에다가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그렇죠? 욕계, 세상 하면 뭡니까? 우리 지옥, 축생, 악귀, 그죠? 아수라, 인간, 그 다음에 육욕천, 천상의 여섯 천상. 그럼 색계 천상 하면은, 그죠? 우리도 뭐 열다섯 천상 내지 열여섯 천상, 무색계 천상,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경에서는 주로 세상에 적용시키지만은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마음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뭡니까? 마음의 경지로 보면은 출생하는 경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출생하는 뭡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라, 내려서 우리 성자들 있잖아요. 성자들이 일으키는 마음.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출생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욕계 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존재들이 일으키는 마음을 그리고 눈기, 코, 혀, 몸. 그죠? 이 만호를 토대로 해서 일으키는 마음을 욕계 마음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색계, 무색계, 출생안을 정의하고 나머지를 전부 욕계 마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우리 색계 마음은 특징이 뭡니까? 본삼매에 든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본삼매에 든 마음을, 이건 세상이 아닙니다. 본삼매에 든 마음을 색계 마음이라 합니다. 본삼매가 뭡니까? 경에서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아비담마에서는 하나 더 넣어서 오선까지로 나눕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 요거를 우리는 본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색계 마음은 본삼매 든 마음입니다. 자, 제가 내 몸뚱이가 지금 욕계 세상으로는 욕계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그죠? 삼매 수행을 닦아서, 그죠? 가시나를 통해서 그죠? 닮은 표상을 딱 이렇게 갖고 초선의 경지에 딱 들면은 그 순간 저희 마음의 경지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색계 초선의 마음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하고 이렇게 마음은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색계 마음은 뭘까요? 말 그대로 무색계 삼매에 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라는 무색계 삼매에 든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색계 마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출세가 마음이죠. 출세가 마음의 정의는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이렇게 딱 들어야 됩니다.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자, 열반을 체험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예루, 일례, 불안, 아란이라 합니다. 됐죠? 그렇지만 여기서 마음으로서 출세관이라 할 때는 모든 예를 들어서 성자들이 예루자가 마음이 전부 출세관에 속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도와 과를 얻은 성자가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을 이렇게 보실 때, 즉 열반의 경지에 들어서 그죠? 열반이라는 우리 그 과의 정득이라 하잖아요. 과의 정득에 머물 때 그거를 우리는 출세간 마음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우리 예루가를 얻었습니다. 예루자한테도 탐진치는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유신견하고 개금치하고 의심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물론 거친 그죠? 뭐 맨날 그죠? 저처럼 이응애를 덜미기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성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많은 뭡니까? 그죠? 그 탐심도 일어나고 누구 잘못한 거 보면 좀 빡 진심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성자지만은 예루과를 얻었지만은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는 무슨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출생하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유익한 마음도 절대로 아닙니다.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성자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좀 팍 났어요. 저 강무기 저놈 맨날 입만 갖고 조금 화가 났어요. 그때는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죠? 성자라도 열반의 경지에 들어있을 때, 혹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우리는 출생한 마음이랍니다. 됐죠? 성자가,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우리 아비다문 길라잡에서는 이걸 갖고 40가지로 더 세분하잖아요. 그래서 121가지가 되거든요. 그 열반을 대상으로 할 때도 초선의 경지에서 열반에 들 수도 있을 거고, 제2선의 경지에 들어서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더 나누면은, 89에서, 그죠? 40을, 다고 빼고 해서, 그죠? 89 빼기 8 더하기, 뭡니까? 40 하면 121가지가 됩니다. 그건 무조건 아비다문 길라잡이 1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열반을 대상하고 있을 때는 항상 그걸 우리는 출시한 마음이랍니다. 자, 그죠? 성자일지라도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까시나를 대상으로 해서 초선에 들어있으면 그런 무슨 마음일까요? 새끼 초선의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아비다마는 엄격하게 구분을 조금 이해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면 뭡니까? 박사 논문보다 더 어렵습니다. 수학 박사 논문보다 더 어려운 게 그겁니다. 이해하고 보면 뭡니까? 아, 저 스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량한 조그마한 거 갖고 지자랑을 하고 있는지 확 드러납니다. 지금은요, 아, 저 스님 미친 인자 뻔하고, 뭐, 처음에는 뭐, 굉장히 안 줄 알았더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옛날 하던 소리하고 하나도 안 바뀌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아비담만은 이해를 하면은, 예, 수가 흔히 보입니다. 이해를 못하면은,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구라를 마음 놓고 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요거 89가지 마음을 이해하는데, 요 기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대상을 아는 것은 단 하나의 마음인데, 이거를 89가지로 구분하느냐.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게 마음은 찰나생찰나면한다. 찰나적 존재라는 거 됐죠? 이거를 까먹어 버리면은 하나가 왜 89가지가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책에는 안 나옵니다. 아비다마 길라잡이 한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래서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개체 안에서도 마음은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불가설, 불가설 많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기준을 세워서 딱 분류를 해보니까 두 번째,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 됐죠? 그죠? 하나의 마음이 왜 89가지 되느냐? 마음은 찰나적 존재라. 이게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첫 번째 뭡니까? 불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업설입니다. 마음이 업을 짓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당연히 뭡니까? 업을 짓는 마음과 업과 관계없는 마음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업을 불교에서 뭡니까? 이미 초기경에서 도치에서 부처님께서 선업, 불선업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을 짓는 마음도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그거를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이라고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가져오죠. 그죠? 이거는 업과 관계없는 마음입니다. 과보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없는 것으로서는 뭡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 그 다음 뭡니까? 업과 과보와 관계가 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경지를 가지고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한 마음으로 분류합니다. 자, 색계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본삼매 든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색계 마음을 나누는 기준으로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눕니다.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선의 구성 요소 하면 다섯 가지가 탁 떠올려야 됩니다. 뭡니까? 심사, 희락정.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 한 천 번은 했습니다. 그죠? 근데 좀 안 했으면 되겠죠? 그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팔아먹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게 욕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심사, 희락정. 심사, 희락정이 다 있으면은 초선. 심이 사라지고 희락정만 있으면 2선. 심사가 사라지고 희락정이 있으면은 3선. 심사, 희가 사라지고 낙정이 있으면은 4선.
낙이 사라지고 평온, 즉 사가 드러나고 사와 정이 있으면 오선 됐죠. 알고 보면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무색계 마음은 뭡니까? 예, 무색계 삼매의 든 마음입니다. 무색계 삼매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색계 제5선 혹은 아비담 경의 제4선 혹은 아비담마의 제5선과 경지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공무면처, 식무면처, 무술처, 비상무술상처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생한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키워드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쫙 해보니까 89개가 되더라.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 도표 보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유익한 마음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래 보면은, 그 보면 유익한 마음을 밑에 보면 21가지가 되었습니다. 욕계 유익한 마음 1, 2, 3, 4, 5, 6, 7, 8, 8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욕계를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그 밑에 기쁨 평온과 지혜의 유무, 자극의 유무 되어있죠. 그죠? 자, 기쁨과 평온의 유무는 우리, 이것도 우리 오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기쁨과 평온은 오온의 그죠? 느낌 있잖아요. 수와 관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쁨과 평온은 느낌의 문제죠. 느낌이 발달된 심리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지혜가 있고 없고는 뭐에서, 뭐가 발전된 걸로 보면 됩니까? 인식의 문제가 그죠? 뭡니까? 우리 심소법으로 승화된 거로 그래 보면 됩니다. 자극의 유무는 뭐로 보면 됩니까? 자극은 행 가운데 하나로 보면 됩니다. 수상행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 저 마음을 나누는, 욕계 마음을 나누는 기준도 수상행을 가지고 분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간단 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8가지로 나눴습니다. 2의 3성은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 뭐 순열 조합 이런 거 내가 또 도사님들 앞에 요런 건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색계 유익한 마음은 아까 했죠. 그죠?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기준은 뭡니까? 선의 구성요소 5가지. 심사, 희락정. 옆에 우리 책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 무색계 삼매의 든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출세가 마음은 그 어떻게 됩니까? 도의 마음은 예, 바로 열반을 체험하는 순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든 마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1가지가 되고요. 해로운 마음은 같이 해서, 그죠? 전체를 그 1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탐욕에 관계되는 거 8가지, 성냄에 관계되는 거 2가지, 어리석음에 관계되는 거 2가지에서 전체 1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해롭다, 안 좋다 하면 뿌리가 있죠? 뿌리 뭡니까? 삼독이죠?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아비담마에서도 이거를 토대로 해서 12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왜 탐욕이 더 많습니까? 더 많기는, 왜 더 많기는? 우리 욕게 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뿌리면 저는 간단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누고 있고요. 그럼 이제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똑같이 해서, 그죠? 우리가 앞에서 업을 지은 마음은 다 과보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조금 달리 설명해 갖고, 예, 36가지로 설명하고 있고요. 자극만 하는 마음은 거의 대부분이 아란한테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극만 한 마음 70번 있죠? 그죠? 70번과 71번을 제외한 72번부터 80번까지, 그 다음에 72번부터 89번까지는 전부 아란한테만 있는 마음입니다. 됐죠? 왜냐하면 아라한은 아무리 아라한이 되고 나면은 좋은 업만 지을까요? 나쁜 업도 때때로 지을까요? 아라한은 절대로 나쁜 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됐죠? 해로운 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항상 좋은 업만 짓는데 이 좋은 업은 과부를 안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자극만 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예, 아란한테만 있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됐고죠. 자, 우리 요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을 내서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다 해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예, 그 뭐 되는 만큼 하죠 뭐 요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89가지 마음 체계가 반복 학습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아, 많이 전에 아비담마 길라잡이 하시고 뭐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복습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건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뭐가 하기도 그러니까죠. 다음에 한 번 더 하시면 일주일 뒤에 그죠? 그때는 훨씬 더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관심 있으시면은 집에서 책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책을 읽고, 전에 공부를 안 했는데, 그죠? 아비다문 길라잡이를 안 했는데, 청정도는 이 책을 읽고 이해했다는 분이 있으면 제가 되겠어요. 예, 지신 김용래 하겠습니다. 예, 300 해라면 내가 300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하면, 그죠? 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그죠? 뭐,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렇거니 이래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알아가 뭐 하게요? 그러고. 어, 근데 왜,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죠? 아, 그건 다 모르겠죠.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요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마음이, 불교에서 왜 읍술이 중요한 거 있잖아요. 벌써 마음을 분류하는데도 업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하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이해하시면은, 저는 이것이 딴, 저는 구체적으로 89가지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그래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도표에도 89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후대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자, 9세기, 10세기에 나온 아비다마타 상가에서는 우리가 업을 짓는 마음도 항상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청정도론에서는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정통적인 우리 담마상관 있잖아요. 담마상관이부터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다는 아비다마 칠론에서는 항상 유익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전통을 했는데, 우리 또 경에서는 또 보면은 부처님께서 선불선할 때 불선부터 먼저 말씀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노래했죠. 어떤 게 정진입니까? 예, 바로 선법, 불선법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정진은 네 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불선법이 먼저 나옵니다.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사정거리를 합니다. 네 가지 바른 노력이라 합니다. 뭐야, 불선법에 대해 두 가지 뭐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당연히 그럴 거죠. 이게 정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여기서도 신나게 떠들었죠. 그 뭡니까? 자,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진짜 정진입니다.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미 일어난 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더욱더 정량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불선법을 먼저 말씀하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불교에서는 아비다마타 상가에서는 불선법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마 상가니 같은 전통적인 아비담마에서는 선법을 먼저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도 선법부터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